치네. 2K님들의 본의 클라이드라는 곡 1절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가시죠. 2K. 공식 방송에 합격을 하고 지금 또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근데 곧 있으면은 파이널 무대를 하는데 언제죠? 27일날 파이널 무대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투표해주시고 하면은 이 친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지나 이런 부분은 페이스북이나 아프리카 TV에 올리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세요. 이 친구 또 열심히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다이아나가 이번에 틱톡이라는 어플을 시작을 했어요. 아 맞아. 홍보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광고로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계약서 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플 홍보하셔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홍보하세요. 틱톡에 다이아나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틱톡 나오거든요. 근데 영상은 아직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앞으로 네. 자주 찍어서 올릴 테니까 맞아요. 많이 네.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오직 예쁜 척 하고 있어. 네 보면은 갑자기 얘들이 이러고 있다가 틱톡 찍어야지. 아우 정말로 넌 안 그러냐? 양쪽에서 그냥 맞아 고양이 속 찍었더라고요 이거. 냐냐냐냐냐 이거 찍었더라고요. 그걸 찍었다고? 네 그걸 찍었다고 얘가? 네 그래서 그거를... 저 바로 핸드폰 껐잖아요. 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틱톡에 아껴치시면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고장한테 한번 또 치고 들어가 봐야죠.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 TV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는 여성 댄스 팀 다이아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찍만. 다음 곡. 다음 곡은 효리미가 가기 전 마지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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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투로 마지막으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네. 트와이스. 예스? 예스! 네. 처음 본 것처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아니, 그럼. 지금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처음 본 것처럼. 아, 처음 본 것처럼. 처음 좋습니다. 애들 처음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한번 해주고, 오케이? 전화벨 레디야. 오케이, 오케이. Let's get it. 오케이. 네. Come on, come on. 잠깐 카메라 저거 다 땡기 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오케이. 바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인들의 Yes or Yes. 처음 본 것처럼. 트와이스. 좋습니다. Yes or Yes.
처음 봤는데 너무 신선했어. 네, 아, 프레시에서, 아, 홍대에서 이렇게 네, 많은 사람이. 아, 좋습니다. 바로 받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서라. 조심히 가고, 그 길로 가지고, 클리어가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간다고 하고. 맞아요. 지금 효림이 큰일 났거든요. 프리미어가 날라갔대요. 뭐가? 편집을 두 시간 동안 편집자가 하고 있었는데. 영상 편집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네. 날라갔대. 날라갔대. 아, 우리 자주 겪는 거거든. 갔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막 하나 들라고 새로운 거를 딱 불러왔는데. 갑자기 로딩이, 무한 로딩이 걸리면서. 갑자기 창이 하얘져가지고 작업을 끝내시겠습니까? 분명히 이거 클릭하고 하면은 작업을 끝내시겠습니까가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무념이 남아서 못 눌러. 아 절대 혹시나 돌아와줄까봐. 지금 아마 그 상태에서 아마 그 편집자분 맥주 깠을 거예요 지금. 아 맞아요. 아 큰일났네. 큰일났지 큰일났지. 조심히 들어가고 신경 안 쓴다 우리. 이제 하자. 좋습니다. 들어가. 안녕.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저희 다이아나의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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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줘 이거. 루머. 루머. 그래 그래.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뭐가? 잠깐만이래.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네. 여기서 또 처음 하는 멘트가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아프리카 TV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는 여성 댄스팀 다이아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대 시간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안 된 것 같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할 말도 없고, 저 할 말 있어. 뭐. 저희 남자팀 이제 유튜브 KCT 있거든요. 유튜브에 한국어로 KCT 쳐도 되고 영어로 그냥 KCT 쳐도 되는데 치면은 이제 저희 브이로그 영상도 나오고 이제 곧 제 생얼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꼭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씻고 나와서 갑자기 카메라를 켜더니 혼자서 막 중얼중얼거려. 아 여러분 제가 생으로 나왔는데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 요즘 그 핫한 그 Get Ready With Me라고 그 이제 같이 준비를 아침에 하는 거 그거 이제 좀 유명하다고 해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어? 그 생얼 맞지? 확실하지? 네 진짜 생얼입니다. 틴트도 안 벌었어. 아 생얼 맞을 거야. 씻고 나오자마자 내가 들어가는 거 봤거든. 진짜 생얼이에요. 좋아요. 좀 심각하긴 한데 아, 괜찮아. 됐어. 잘생겼어. 괜찮아. 됐나 모르게 아직 안 된 것 같아.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오늘 베스킹한 영상 막 멋있던 영상들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아나 검색하신 다음에 누나들 이제 페이지 들어가시면 채널 들어가시면 이제 구독자가 20만 7천 명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21만 명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매일 밤마다 이제 편의 매일 밤마다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봐주시면은 저랑 이제 소통도 하고 버스킹도 뭐 들어왔어요 하면은 저 소통도 잘 하니까 많은 관심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마이크 잘 잡고 있네. 쉴 새 없이 끼어들 틈이 없어. 아직 아니야. 네. 그리고 저 평일 버스킹도 하거든요. 네, 화목금 평일 버스킹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평일에 6부터 8시까지 쭉쭉 라이브에서 하니까 많이 구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피아 그만해. 자식이 그 자기 피아 계속 하고 있어. 뭐 누구 누구 치는 거야 이거? 누마 저기 점프 뛰고 있는 친구 누구니? 지선이 이거 안 해? 하는데 지금 저기 있는 거야? 왜? 말하는 준비 자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네. 좋습니다. 루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기다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았어. 기다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았어. 오, 나 깜짝 놀랐어. 오, 벌써 끝나. 뒤에서 춤 좀 따라하려고 하니까 끝나더라고. 이제 시작인데. 아, 그다음 뭐예요? 보스. 보스. 아, 혜미와 경웅이의 보스 보스였습니다. 네, 맨날 하잖아. 뒤에서 잘 보세요. 처음 보고는 얘를 보셔야 돼요. 예. 네. 가시죠. 보스. 다음 주부터는 혼자 하는 걸로? 아, 둘이 해, 그럼. 다음 주부터는. 둘이 해요! 자, 지금 같이? 가시죠. 오케이. 엑소님들의 템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지선 언니를 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준 멘트 내 유감이 플렉스 내 주위들로 판을 보는 틀러리들 수비대한 게스비
네, 6시 템포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다음 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이 혹시 바로 다음 곡 하면 여자팀 노랜데 지선이 죽을 수도 있어. 아, 그렇군요. 지선이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진심. 그렇군요. 어.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여기 은색 라인까지 앞으로 쭉쭉쭉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네. 뒤에 계신 분들도 뒤에가 통행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쭉 당겨주세요. 앞으로 쭉쭉쭉 당겨주시고 이쪽도 여기 은색 라인까지 한 발자국만 네, 알겠습니다. 한 발자국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좋아하세요? 여, 이거 움직이는 전시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막 조용한 그 이런 전시회는 아니고 좀 약간 살아있는 그런 전시회라서 재밌을 거예요. 반 고흐의 작품이 80 몇 년 만이었죠? 모르겠어.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국내에 두 번째인가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작품이 원래 한 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두 점이 이번에 들어온답니다. 다시는 한국에서 볼 수 없어요. 이제 또 몇십 년간. 호응해줘가지고. 근데 일반인 분들도, 일반인이라고 할까 되게 좀 그렇다. 미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그 움직이는 박물관이라는 컨셉을 맞아요. 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페인트로 가시면 좋으니까. 아, 아 설마 막 남매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다행이다. 네, 저희가 거기 또 이제 홍보 영상 때문에 거기 광고 들어간 거거든요. 예, 초대권이에요. 예. 틱톡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말만 들으면 저희 진짜 무슨 뭐 엄청 잘 되는 줄 알겠어요. 아유, 잘 되지. 그래요? 아, 그럼. 잘 되지. 그래요? 야, 다 나이 33인데 이제 좀 잘 될 때 됐지 않냐? 좋습니다. 이제 충분히 뭐 시간은 보낸 것 같고 다음 곡 진행하도록 하죠. 크러쉬 위키위키님들의 크러쉬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져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남은 레퍼토리를 일단 진행할 건데 혹시 다음 곡이 그러면 회의 좀 지금 네 그럼 자 시간을 조금 이제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버스킹 한 영상은 유튜브 다이아나 들어가시면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는 현재 20만 7천 명이에요. 제가 어제 여기서 자리를 지키다가 오늘 아침에 여기 자리를 지키다가 초등학생 4명 친구가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 저 배너 보면서 다이아나다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맨날 완전 많이 봤는데 막 이러시는 거여서 혹시 나도 알아봐 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냥 딱 쳐다봤대요. 근데 제가 눈을 딱 마주쳤는데 이렇게 가는 거여서 너 그런 것만 얘기해. 너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나무에서 막 이상한 거 했다며. 아니 여기 차를 대기를 시켜놓고 자리를 지키는데 옆에 커플들이 차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나 봐. 아우 창문을 하라고. 그리고 창문이 선팅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제 차가. 거기 옆에서 막 연락이 갑자기 온 거야. 대표님 어떡하죠? 그래. 진짜 너무 곤란해갖고 제 차 옆에 나무에서 남자랑 여자가 이상해요. 어떻게 창문 내려. 진도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근데 거기 창문 내리면은 조금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그 나무에 저 나무에 저 나무. 지금 이 나무에 요 나무. 나무가 크지도 않아. 작아. 술 많이 드셨나 보지. 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여기서 막 저기 멀리 뛰기도 하지만 이 친구 자리 지키게 할 때 멀리 뛰기 여기서 하고 있어요. 홍대 친구들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멀다. 오케이 네 곡 정도 한번 달려봅시다. 다음 곡 아 슈나우쇼 슈라우. 잠시 왜? 다들 뒤를 집중해주세요. 아 온다 네네네 네 환경 미화 차가 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차가 지나가가지고 리나 형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뒤에서 차가 오고 있다고 차가 오고 있어. 근데 아직 여기까지 올라오면 조금 남았어요. 예, 조금 남아갖고, 예. 예, 조금 남았어요. 예. 아, 조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카메라 앞에 딱 있어, 여기. 큰 카메라, 그렇지.
환경부와 차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은 홍대에 있는 저희가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러 와주시는 분들이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얘들아 그쪽에서 치우실 거야. 그쪽 라인에서 이쪽으로 와 있고. 네, 그리고 시선은 차량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쩌세요? 어깨 같은 데가 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나와서. 차준 씨. 어이구. 내가 가리고 있었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Sorry. Sorry. 안 보이실 거예요. 채팅창 안 보이세요? 채팅창 안 보여요. 채팅창 안 보여요. 근데 웃긴 게 지윤아 손 들어도 내글 보이면 이는 누나와 딱 맞춤. 좀 더 아래로 가 있어야 돼. 카메라가 여기 있잖니. 트로즈를 다들 어서세요.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이차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멋있게 되죠? 네. 네, 나무에 맞추셔야 돼요. 지윤아, 카메라 앞에 막지 말고 오늘 찍으랬지? 센터 맞추고 센터 맞춰주고요. 두둥 두둥 치 두둥 치 두둥 치 치 치 치 치 네, 잠시 정리를 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막바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맞아! 너 쟀던데? 아. 네, 화면 조정 중이에요. 예, 화면 조정 중입니다. 예, 센터 서 있어야지. 그렇지. 우리 또 혜미 유튜브 크리에이터. 예, 2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계정은 지선이 거구나. 아, 그 계정이 원래 제 거였는데, 제가 대표잖아요. 제 거였거든요. 유튜브 MCN으로 가면서 지선이 걸로, 예, 들어가 버렸어요. 예. 다이아나 아이디도 원래 제가 대표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 아이디도 제 거였는데 베스트 BJ가 되면서 모든 명의는 지선이 걸로.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월급을 줬는데 제가 월급을 받습니다. 예. 저는 그 아이디에 별풍선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예.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예. 인천에서 출발할 때마다 아, 지선아 기름이 없는데 3만 원만 주면 안 될까? 예. 좋습니다. 펄코 슛 아웃. 맞아. Let's go.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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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입구로 끝이라는 말을 내 심장에 써줘. 아요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 곡은 뭐죠? 예? 파우스타! 파우스타! 어쨌든 뭐 다음 곡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 그,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홍대에서 꼭 이상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여름도 아니고,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왜 그렇게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뒤에서 또 애들 뒤토리를 찍다가 치마를 찍다가 도망가신 분이 계신데 나도 얼굴 알아. 아까 사진 찍는 거 봤어. 잡았어야 돼. 잡았으면 바로 경찰에 딱 마포 경찰서 철통차범 들어가는 건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춤추는 검돌님과 함께 그런 사람을 경찰에 인계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홍대는 자주 그런 일이 조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람하시는 관객 관람객분들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신체를 접촉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연 끊고 그 일처리를 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진 되게 많이 찍히고 싶거든요. 사진 되게 많이 찍히고 싶은데 무리한 부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공연이 끝나면은 여기에서 애들을 보는데 꼭 어린 친구들한테 새로운 친구들한테 어깨에 손을 얹거나 허리에 손을 감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제가 보면은 뭐라고 하는데 못 볼 때가 있어요. 좀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 가시죠. Let's get it. 팝 아시죠? 아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해요. 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이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이죠. 롤에서 이번에 신스킨도 발매가 되면서 그럼 내가 맡은 역할은 아칼리거든? 그래서 노래가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롤드컵 해가지고 한국 아이돌을 모티브로 노래가 나왔는데 파스타라는 곡의 안무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쓰러졌다. 왜 그래? 이거 왜 쓰러져? 야, 우리 왜 이래? 야, 왜 쓰러져? 바람 빠요. 아, 바람 빼시는 거야? 근데 이거 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지. 경홍 역시 남자야. 야, 경홍이 싸우지 말고. 걔랑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참어. 니가 참어. 어른이잖아. 참어. 근데 너 그거 아니? 니가 홍대에 있는 시간보다 걔가 더 많아. 홍대 온 지 걔가 더 오래됐어. 그거 알고 있지? 예, 바람이 천천히 빠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빠졌나? 경홍아, 네가 말려야지. 알았어? 말려. 화날라 그러네, 지금. 좋아. 여기 깔끔하게 영상 찍으려면 저걸 조금 기다려야 돼. 깔끔하게 영상 찍으려면. 괜히 이제 영상 올라갔는데 댓글에 쓰인다고. 야, 저 쌀국수 뭐야? 와, 장난 없다. 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여러 이제 상가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상가분들이 협조 아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홍대에 오시고, 홍대에 오셔서 배가 고프시거나 뭔가 용기거리가 필요하시다. 그럼 이 주변 상가를 이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땠어? 또 진정 좀 시켰어? 됐어. 좋아. 이겼어. 진짜. 뭐야? 다시 올라와? 키커 싸웠는데. 이게 아마 바람이 어디서 셀 거야. 그래서. 대박. 야, 이게 뭐라고?
또 사고받았다. 오케이, 노래 신경 쓸게요. 좋습니다. 네, 24시 베트남 서커스 먹이 여기 2층이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공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날이 거나 그리 꽃길만 걸어요.
그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진다는 건 또 어떤 순간보다 잔인한 아픔인가 죽도록 사랑할 것만 끝내 날 죽지가 않았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내뱉으면 한숨이 돼 누구나 하는 이별은 이 둘이 슬픔 알아요 난 또 그대 닮은 듯 아닌 사람 찾아갈 연신하기 위해 널 만난 건 아닌데 상처받기 위해서는 추억이 아닌데 잊혀져 간다 너무 쉽게 또 회상하고 난 이제 고작 기억이 위해 사랑한 건 아닌데 익숙해져 간다 차가워 대화만이별길 날 이거나 그리 꽃길만 걸어요 초록 사랑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Goodbye, goodbye 어차피 떠난다면 어떤 미련도 남지 않게 보란 듯이 살아요 마지막이 됐습니다. 네, 좋아요. 뭐. 아, 웃다. 둘이라고? 오케이. 이번에 내가 좀 빡세게 해볼게. 숨도 멋있게. 앉아있어요, 네. 앉아있으라 그래가지고. Let's get it.
말이 싫어. 와, 와. 아, 진짜 미쳤다. 네. 주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이 몇 시죠? 이제 거의 9시 다 돼갑니다. 51분. 네? 51분? 51분이라서 저희가 9시까지 진행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현재 매주 일요일마다 홍대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 댄스팀 다이아나와 KCT의 겨웅이 하나 있고요. 남자팀이라고 하긴 좀 무색하지만 겨웅이 한 곡, 저희 여자팀 한 곡, 하고 마지막 엔딩 곡 하고, 그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연속으로 진행을 할 건데. 진행할 거예요. 연속으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해주고 지금, 그 친구, 그 청소년 친구 두 명하고, 의르신한다. 손을 앞으로 보셔볼게요.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네. 바로 1절. 친구들이 손에 들어왔어요. 손에 들어와가지고,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저 앞에 나와서 많이 춤을 추게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일주일의 연습 시간이 일요일 새벽이지. 네. 그때 딱 6시간밖에 연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맞추기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지 3주 되고 뭐 2주 되고 이렇게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요를 너무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 저 그런 면도 있으니까 많이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하여튼 내가 힘들어. 자, 네, 저 들은 뒤에 들어가 주시고요.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나와야 돼. 친구들이 이뻐. 이쁜 친구들만 지선이가 뽑았어. 아, 그럼요. 그냥 지선이가 안 그런다고 하면서 자기는 인상만 본다고 하면서 이쁜 애들만 뽑았어. 좋습니다. 다음 곡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실래요? 아, 템포. 템포. 야, 오늘 중복 곡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요. 오케이. 오늘 중복의 날이. 아, 근데 템포 아쉬웠을 거야. 되게 아쉬웠을 거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어저께 연습할 때 본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 눈에 막 힘 딱 주고 잊혀지지가 않아. 보여줘야지. 좋습니다. 경영이 템포 봅시다. 멀찐 그거. 왜? 그거 뭐예요? 뭔데 이거? 아, 벨트라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Go, go, go. I can't believe 기다렸던 이런 느낌 oh. 내 만들고 싶은 그녀는 나의 멜로디 하루 종일 꺼내 나는 떠나지 않게 그녀는 곁에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거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그녀의 마음을 움츠릴 어디에도 왔을 위드 맞춰 one, two, three Don't mess up my tempo 멋있는 이끈 딱 그런 날가 제발 미리 No are you ready? 우리는 내가 캐리 도시나 사이의 케미 이미 나와 놓고 못가 창피해 마구 어정쩡 어버버 할 필요 없다 거미 진기 끝났지 네 손 잡아만 내 니가 아닌 게 맞아 왜 카페 돌러대 내 그림이 남달라 지금 이 속도 맞춰보자 템포 Baby girl 아침을 설레게 하는 morning call 너는 이미 자연스럽게 마치고 있어 내 템포
마음이 느껴지니 나를 감싸는 유일한 나만의 Savior. Oh, oh, oh. 맘에 들겠어? 아니야 한 번 더 할래? 이게 굉장히 힘든 춤이거든요. 어떻게 한 번 더? 한 번 더? 근데 많이 보셔가지고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입에서 그럼 한 번 더? 하겠다고? 와, 너 좀, 아야. 경훈이 도전하네. 경훈이 무리하네. 젊은 배팩입니다. 아, 잘하면 절대 안 해요. 저라도 절대 안 하죠. 저라면 절대 안 해요. 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다음은 저희 또 여자팀의 마지막 곡이죠? 뺨! 저번 주에 맞췄던 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맞춰갖고 한번 했었는데 이번 주 연습을 못했어요. 맞아요. 트와이스 님들로 하느라고. 예스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자리 때문에 원래 오늘 안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에 너무 중복이 많아서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네 맞아요. 같이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희수 잠깐만 보네. 희수 이 여기에 희수가 또 못 들어가요. 희수가 한번 빠졌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제 지금까지 많이 뭐지 열심히 쳤으니까는 희수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지금 약간 피곤해. 자 그러면은 다음 곡 여자의 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안무가 야 근데 다 같이 하는 게 진짜 멋있다 많이 하나 있잖아 그거 오늘 되게 많이 했어. 틀려도 괜찮아 즐겁게만 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렛츠기 즐겁게만 해. 틀렸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객석으로 가 그냥 오케이 렛츠기 렛츠기 엔딩곡 하나 남았어요. 네, 엔딩곡 하나를 남겨두고 마지막 소개를 하도록 할 건데
저희는 매주 일요일 홍대 공차 앞에서 매주 버스킹을 하는 다이아나라는 팀이고요. 5시부터 9시까지 매주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다이아나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버스킹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TV 신입 BJ로 활동하고 있는 BJ 혜월, 이 친구가 곧 있으면은 굉장히 뭐라고 하죠? 중요한 시합이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무대? 중요한 대회. 약간 네. 예, 댄서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BJ 혜월 검색하셔서 빨리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 일요일에 뵙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래가 끝나고 멤버들하고 사진 찍는 시간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풍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야겠다. 박경웅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건드리고.